일단 재료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건 절임 배추예요.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절였어요. 5시간은 절여주셔야지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. 배추를 소금에 제가 절거놨잖아요. 제가 천일염에다가 이거를 절였어요. 일단 배추를 씻어야 돼요. 찬물에서 씻어서 그 물을 떨어뜨려 놔야겠죠? 절일 때 약간 슴슴하게 오래 절이면은 이렇게 씻는 과정 없어도 돼요. 물을 제가 껍질을 벗겨왔어요. 물을 이제 채 썰어줄게요. 무 채 썰 때는 동그랗게 썬 다음에 이거를 채 썰어줄 거예요. 여러분들은 강판 이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배를 채 썰어줄 거예요. 배는 사실 채 썰어도 되고 채 안 썰어도 돼요. 이 배는 무랑 같이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. 이번엔 대추 차례예요. 대추를 이렇게 씨발라서 살짝만 말르면 붙을 걱정 없어요. 얇게 잘 되겠죠? 무랑 대체에다가 섞어줄게요. 대추를 여기다가 뭘 떠넣냐면 실고추를 이렇게 넣어줍니다. 실고추에서 물이 나와서 색깔을 드릴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뭐를 채 썰 거냐면 파채 썰고 마늘 채 썰고 표고 채 썰고 마늘은 얇게 파도 흰 부분으로만 채 썰어줄게요. 마늘이랑 같은 크기로 표고도 채 썰어줘야 돼요. 표고 이렇게 기둥 제거하고 얇게 저밀 거라서 표늘은 좀 써줄게요. 표고버섯도 채 썰어서 넣고 생강을 바로 그냥 썰어볼게요. 생강 같은 건 먹다가 씹으면 진짜 싫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얇게 채 썬 거 이렇게 넣어줍니다. 여기는 비벼서 때를 벗겨준다. 여기는 없으시는 분들은 굳이 쓰실 필요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사지 마세요. 석이버섯 이거를 채 썰어주세요. 이것도 까만색이라서 좀 곱게 썰어줘야 돼요. 조금만 넣어줄게요.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해야 돼요. 설탕 그리고 새우젓 간을 해줄 거예요. 새우젓도 이걸 덩어리째 넣으면 안 돼요. 제가 알갱이를 다 다져서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설탕, 얘가 이제 발효균의 먹이가 돼서 더 맛있게 해주는 거지 달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넣는 게 아니에요. 설탕도 하나 반 큰술 넣을게요. 하나 반 큰술. 자, 이제 가시랑 쪽파랑 미나리를 썰어볼게요. 쪽파는 4-5cm로 썰어주세요. 미나리도 넣어줘야지 국물이 시원하니 맛있어요. 향긋하고 미나리도 넣어주시고 자, 4-5cm로 갓도 썰어줄게요. 갓은 근데 잎사귀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잎사귀 부분 한번 갈라주는 게 좋아요. 이거 너무 쓱 까도 갓이 물러져가지고 흉내나요. 이거 너무 많이 쓱 까면 안 돼요. 이 정도만 하면 됐어. 다 됐어. 오지게 싱거워. 이럴 때는 소금을 넣어야겠죠? 이번에는 천일염 말고 얇은 꽃소금 쓰시면 돼요. 이제 간 맞다. 잘 절이고 물기를 쪽 뺀 씻은 배추에다가 속을 이제 좀 채울게요. 잘 채워줍니다. 3-4일 정도 실온에 두면 익어요.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기랑 접촉이 잘 안 되도록 잘 아물에서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김치국물만 만들면 돼요. 물 좀 받아오겠수다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흔들어 제껴서 여기에다가 부어. 그 속 남은 거랑 섞은 물이라서 약간 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야 그냥 물. 국감 맞추시면 돼요. 됐어요. 이제는 이 국물을 여기다 부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비닐로 누름막을 하면 돼요. 공기 접촉되는 부위를
최대한 막을 수 있게 봉투로 잘 마무리를 해줍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보관하면 돼요. 이틀에서 3일. 그럼 오늘 쿡방은 끝!